이게, 아휴, 뭐야. 아우, 이건 딱 안 해. 진짜로? 이게 일하고서 이걸로 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지. 이게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. 아무리 생각을 해도. 아, 예.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, 사실. 근데, 아, 이게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. 어쩌냐 해야지, 그치? 흙이. 아, 너무 딱딱해. 딱딱한 거 우영이 줘야겠다. 걔 젊으니까. 기념대회 만들기인 거니까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보세요. 봉 넓이나 뭐 중심 잡는 거는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사실 기념대회는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잘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념대회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예전에는 이거 중심을 다 잡았는데, 진짜 힘들어서 못 잡겠어.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결과, 어느 정도만 중심을 잡고서 하면 돼요, 사실. 나이 먹어가지고, 힘들어요, 저도. 힘들어가지고, 아차차차. 진짜 답답하다. 그리고 항상. 저는 슬립을 계속 쓰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이 슬립을 잘 조절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. 뭐든지. 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사실 슬립을 잘 활용하시는 게 그다지 물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. 약간 적정하게 넣는 게 제일 좋죠. 제일 감사해요. 여기까지 무사히 완료했습니다. 신기해 감사합니다. 저는 돌아가는데, 이게 돌아가는 이제 그걸 보고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.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.
되어버릴 거 아니야. 아, 뜨거워. 이거 진짜 장난치시면 안 돼요, 이거. 위험해요. 어, 식었다.